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일목스님의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은 책인데요. 책은 괴로움에 대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꽤 많아졌었습니다. 평소에 괴로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괴로운 거 그까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로 괴로움을 마주하게 되니 미치고 환장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동안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던 감정들을 이번엔 충분히 그대로 느껴주려고 하다 보니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스스로 괴로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생각은 집착이 되고 간절함이 되어서 조금 더 몰입해서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해하면 사라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기에 이 괴로움이 지속되고 있는가 라며 집착하며 궁금한 마음이 동기가 된 거죠. 오늘은 책에 소개된 이해하면 사라진다 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사례이기도 하고 꼭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괴로운 상황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한 남자 수행자는 그동안 흡연을 해오다 보니 건강이 나빠져 담배를 끊고 싶었지만 오랜 세월 흡연으로 이미 중독이 되어 있어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나는 너무 못났어 라고 자학을 하는 등 자신에 대한 화가 많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불교를 만나 호흡 수행을 배우게 되었는데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담배를 꼭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담배를 끊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당장 담배를 끊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반야심경을 한 차례 독송하고 난 후 담배를 피우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동안에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약해져서 담배를 줄일 수 있고 나중에는 완전히 끊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담배를 피우는 마음을 억제하여 담배를 줄이는 데는 다소 효과가 있었지만 담배를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돈이 아까워서 담배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담배를 사서 다 피우기 전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버린 쓰레기통을 뒤져서 다시 담배를 찾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급기야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이런 의지로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자학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완전히 끊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 대한 화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 수행자는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일을 억지로 참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에 집착하는 마음을 관찰하고 조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 자신의 화는 흡연의 즐거움에 대해 집착하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흡연에 대한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 생긴 일들을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담배를 피우는 순간은 긴장도 풀어지고 욕망을 충족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울 수 없는 환경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면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화가 일어남을 관찰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자신의 건강에 해롭고 타인의 건강도 해칠 수 있는 해로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 흡연을 많이 하고 난 다음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목도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흡연으로 인해 숨을 쉬는 일이 편안하지 않아 호흡 수행을 하는데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로움을 관찰하다 보니 담배를 피워서 생기는 즐거움보다 담배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꿰뚫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찰은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흡연을 행복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괴로움이라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흡연을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이라 잘못 알았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흡연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꿰뚫어 아는 지혜가 생기게 되니 이전처럼 흡연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흡연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렵지 않게 담배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흡연이 괴로움이라는 통찰을 통해 흡연을 행복이라고 잘못 아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었고 어리석음이 버려지니 흡연의 즐거움에 집착하는 감각적 욕망이 자연스럽게 버려졌으며 감각적 욕망이 버려지니 담배를 끊을 수 있었고 담배를 끊지 못하여 생긴 화도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화를 조사함으로써 흡연에 대한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화가 일어났고 그 감각적 욕망은 흡연을 행복이라고 잘못 아는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일어났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흡연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통찰하는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어리석음을 버렸고 어리석음을 버림으로써 흡연에 대한 탐욕을 버려 담배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화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읽고 느낀 부분은 만약 괴로움이 일어났다면 내 안에 집착이 있는지 싫어함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지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과정을 조금 더 깊이 해봐야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돕는 방법으로 호흡수행, 걷기수행, 일상수행, 그리고 자해수행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수행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수행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해수행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